딱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학원을 잘 생각해보시면 여러분 내는 수강료 100만원 곱하기 책상이 제가 100개 깔아놨어요. 100개. 그럼 1년에 벌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1억. 이건 가능한 그야말로 뭐예요? 명목상 가능한 총수익을 얘기해요. 맞았죠? 옆에 빈 책상 있잖아요. 왜죠? 왜죠?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이죠. 쬐는데 날씨 좋았잖아요. 무슨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학원을 가요? 그래, 열심히 하자. 에어팟 케이스를 구매를 했어요. 귀여워. 찰리 브라운.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을 너무 오래 썼어요. 짜잔. 여러분, 요즘 학원에서 주는 프린트 양이 어마어마해요. 봐봐. 원래는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과목별로 이렇게 들고 다녔는데 요즘 갈수록 이게 너무 계속 두꺼워져. 엄청. 그래서 오늘은 이거 재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할 거는 벌써 이미 책이 되어가고 있는 중개사법. 이거 한번 철을 해볼게요. 제가 사이즈별로 이걸 루즈링을 구매를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너무 작은 10mm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12mm 이렇게는 써야 될 것 같아요. 보라 색깔을 잡았으니까 중개법을 보라 색깔로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주신 거대로 일단 먼저 이거 타공을 할게요. 아까 하다만 이 뒷면도 바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 맨들맨들한 부분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잘라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펀칭을 다 하고 이런 식으로 닫아주는 거는 쉬워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거 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여는 거 있는데 저는 사용은 따로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착착착착 돌려주면은 짜잔! 제가 혼자서 셀프 재본을 끝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죠?